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호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현명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전식 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었고요. 네, 전일 시장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다. 근데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오른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었을 텐데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하락폭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이 하락을 한다는 부분도 좋지 않지만 하락폭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외국인은 뭐 매도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금액이 커지고 있죠. 이 순 매수를 며칠 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순 매도로 다시 전환하는데 이 사실 이 시장의 질이 조금은 좀 더 안 좋은 모습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 매도를 하고 있고 다시 2,4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 1% 이상 시장 예상보다 좀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시장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오늘 오전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인데요. 부동산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어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련되어서 건설사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사 주가가 출렁이는 게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움직이는 이유들은 사실 부동산 규제가 너무 좀 타이트했죠. 이 타이트한 부분을 분명히 풀어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어제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으로는 상생 임대인, 그러니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이 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혜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임차인 전세 대출과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와 같은 전체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두는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민간 건설 임대 세제 혜택을 통해서 민간 건설 임대 선제적 확대 계획,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에는 추후에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세제와 금융 그리고 공급 확대 분야에서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규제 완화책은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 명도 소송비라든지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의 분양가를 이런 부분들을 분양가에 반영하면서 매년 두 차례 발표를 하고 또 기본적인 건축비 산정의 조정 항목이 현실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갔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사들에는 좀 더 유리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허그의 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는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이 준공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자재비 급등과 같은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현실에 조금 더 맞게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면 정비사업 분양 속도 개선 가능성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이해관계자와 정부 뭐 하여튼 이런 사이에서 존재했었던 분양가 높이의 괴리율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더현실적인개선방안이되었다라고보시면되겠고요하지만이번대책들을통해서봤을때분양가개편에대한시뮬레이션을돌려본다라면은분양가현재분양가수준대비해서한 1.5% 에서많게는한 4% 정도수준까지의상승효과가있습니다굉장히큰규모가나오는건아니죠그렇기때문에이전체적으로긍정적인이개선이고그리고추가적인개선이나온다면좀더긍정적이고현실화된방안이나오겠지만이번에나왔다고굉장히너무나도좀낙관적인이런부분들은조금은경계를하면서이아직까지는좀제한적인수준이기때문에이걸로모두만족하는게아니라추가적인개선방안들을같이보면서좀판단을해야된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네앞으로정부에서발표하는부동산정책에대해서꾸준하게좀관심을가져야될것같은데사실건설주는최근원자재가격상승에대한우려로또조금주가가부진한모습도있었거든요이에대해서는좀어떻게바라보시나요네건설주들에대한주가는부담스러운부분들이분명히좀있었습니다이부담스러운부분들이주가로작용을했고요이주가가좀하락하는전체적으로는조금씩하락하는그런모습들을보여주고있는데오늘같은경우도사실은이어제에대한부분들이조금은좀실망스러운이런부분들이좀작용을하면서주가가하락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전체적으로분양시장자체는긍정적인부분이있고요그리고이추가적인개선책이발표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좀길게봤을때는긍정적이다하지만단기적으로는시장도좀좋지않고그리고부동산이개선책도추가적으로좀더나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조금더살펴봐야되고좀중장기적으로는좋은모습들이나타날지금보다는훨씬좋은모습이나타날가능성이높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긍정적인상황이다라고이야기했지만아직도지금지수에대한하방압력이있기때문에지금접근하는거는살짝무리가있다라고말씀을해주신것같습니다도움말씀참고해보시길바라겠고요오늘오후장전략잡아주신바로자산운용의윤정식이사와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말씀감사드립니다네감사합니다